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새해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원단 메시지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2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022년도에는 본당 헌당의 원년이었고 2023년은 237 성교의 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성교의 플랫폼을 딱 구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축된 플랫폼 위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237 나라 선교를 이제는 시작을 하면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면서 만국을 내가 너에게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237 5천 종족 내가 내게 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개교회로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가장 선교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이거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 기업, 만국을 기업으로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개인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237 나라 5천족 복음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얘기예요. 누가 행하느냐? 선지자 이 아모스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 선포 후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 일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셔서 본당 헌당을 인도하신 것처럼 237 나라 5천주도 복음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자, 본부 흐름도 제123 알리투시 응답 25. 25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24밖에 없어요. 24시간. 그런데 25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아라. 너가 열심히 24시 노력한다 할지라도 25의 응답을 한번 맛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영적 한 흐름을 타면 됩니다. 강단과 완전 원리에서 이루어서 24 소통하면 우리의 수준과 환경을 초월해서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아모스 전체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한나라인데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핵심인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핵심인데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돌이켜서 살리고자 하는 선교 메시지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이 왕으로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왕, 여로보암이 누구냐? 다윗 밑에 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밑에 아주 핵심 왕이었는데 이 장군이었는데 다윗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냥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나라를. 어? 여로보암 아들인데 왕이 장군이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짜게 잘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흥황했습니다. 나라가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무감각하고 패역한 상황이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 하나님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 아닙니다.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 남쪽에 살아요. 근데 드고아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단순한 양치는 목자 수준이 아니고 대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뽕나무 농장까지 경영을 하는 큰 사업가였어요. 그만큼 삶에 있어서도 큰 증거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것도 남유다에서 사업하던 아모스를 갑자기 북이스라엘로 파송을 해서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사는 나를 저 북쪽에 보내가지고 너 나라 망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그 말할 수 있어요? 즉시 죽는 거지. 굉장히 위험한 지금 미션이에요. 북쪽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 쉽지. 일평생 갖고 왔던 이 사업을 다 내려놓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러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저 북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즉시, 이게 중요합니다. 즉시로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상관없이 미션을 실행해 나갑니다. 237 선교를 위해서 이런 아모스의 영적 결단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언제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릅니다.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저도 나이 40에 생각도 하지 못한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게 되었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하나님 1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1년 동안 내가 좀 정기 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1년을 들이식여가지고 1년이 지나고 40에 신학할 때 생각을 했겠냐고. 그 결단 바람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237 나라 5천적 복음의 선두에 서서 수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이 미션을 결정한 것이 제 인생의 최고로 잘한 것이었어요.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단이었다고. 2023년 예원교회 사이에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237 장로를 세우고 237 선교를 본격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신 것처럼 자신의 삶에 정거 있는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예언계 전승도는 2023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몰입적 삶을 살면서 237 나라 선교를 감당할 영육관에 그릇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237 나라 5천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4천망대 운동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패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지만은
비극적 결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회복에 대한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였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상태,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상태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할 때 그 위엄과 영화는 대단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그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허물어져 버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대대로 너 집안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내가 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려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일단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아모스 3장부터 5장까지 말씀 보면 각 장면 시작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4장 1절은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문제 다 어디서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겁니다. 간단한 답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를 뭘 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 대언하는 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그걸 밝히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말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적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상대를 불쌍히 느끼는 불쌍한 사람이 보이거든.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귀를 좀 열어 주옵소서. 그게 최고 기도예요. 막연한 기도하지 마시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정말 영적 세계를 알게 됐느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느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들으면서 테이프가 찢어지도록 찍찍 소리 나도록 들을 그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질 때에, 그 말씀에 인도받을 때,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확 터닝포인트가 되었어. 뭐 세례받았다고, 뭐 직분받았다고. 아니에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지금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는 분 많아요. 제가 볼 땐 반 이상 넘어요. 앉아서 한국말이라 듣긴 듣는데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 하느냐? 말씀 못 듣게.
믿는 자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불신자 영접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벨이 울려. 영접식을 하는데 또 누가 아기가 울어. 계속 이상한 방해를 한단 말이요. 그걸 느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가 영접시킬 수 있어요. 아, 이 사단이, 이 귀신이 또 장난치구나. 장난치네. 갑자기 또, 아유, 다음에 합시다. 이 또 장난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24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현장,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내가 말씀 운동을 펼쳐나간다. 이건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할 때까지였어요. 이거 할 때, 그래서요, 전도가 종합적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도하고 말씀, 이걸 뭘 하기 위한 거 준비냐 하면요, 말씀 선포하기 위한 준비예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기도 말씀 안 하고는, 말씀 은혜 받고 기도 준비 안 하고는 나가 왜 뻥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렵고 무섭고 도리어도 지루하고 아무 열매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근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을 따고 나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니까 막 영접하지요. 복음 운동이 증거되니까 신나는 겁니다. 우리가 4천 말씀 운동을 향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500개 정도의 말씀 운동 현장이 있는데 작년 한 해를 보니까 그 수치가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다 하지만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는 그 타이틀을 바꾸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요? 4천 망대 운동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4천 망대 운동. 자, 지금 이 방에, 이 본당에 못 들어오고 지금, 지금 뭡니까? 아트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아트홀 지금 한 500명 앉아있다고 합니다. 또, 원디스홀. 지금 같이 앉아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4천 망대 운동. 이 4천 망대 운동을 현장에 세우는 건데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혼자 1천 망대 세웠다니까요. 1천 혼자서. 2023년 우리가 스타트만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먼저 3인 1조를 구성합니다. 3인 1조 구성을 해서 장기 결석자와 또 새가족 이 대상으로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사실 3인 1조 이것도요. 이것이 뭐냐? 한 개 망대입니다. 3.1조 한 개 망대라고 한 개 망대인데 3.1조가 모여서 뭐하냐? 세 분이 모여서 말씀 포럼입니다. 말씀 포럼.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럼을 하면 다 드러납니다. 말씀 포럼. 남 형보는 포럼 하지 말고 시어머니 욕하는 포럼 하지 말고 남편 욕하는 포럼 하지 말고 말씀 포럼 하세요. 말씀 포럼. 강단 말씀 포럼 하면 치유됩니다. 말씀 포럼 하면 허감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 기도 포럼.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 내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기도 포럼.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패했던 성공했던 현장 포럼. 그래서 말씀 기도 현장 포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그래서 강단에 이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장기 결석자들을 어떻게 하면 새가족들을 예배화하고 교회화하실 것이 돼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이 3인 1조. 하나님이요. 아무런 열매 없어도 모여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 봐도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어몽유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강단 말씀 나누고 서로 도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포럼하는 것이 망대요. 망대. 같이 모여서 쉽게 설명하면 이 망대는 고정식 망대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이동식 망대입니다. 그 현장이 그냥 빛의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니까 빛이 확 비치지요. 그리스도가 확 역사하지요. 그 현장이 무슨 망대냐?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생명 살리는. 회복시켜내는. 아모스는요,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로 부른데,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또 성립했다. 공의, 공의라는 이 표현만 집중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게 한다.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쉽게 설명하면 어쩌나 오늘 영원히 통일하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이 창세기 3장의 불체 현장 속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 선포되어야 된다. 2023년 예언계 전승도는 하나님 말씀과 24 소통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 흐르게 하는 4천망대 운동의 주역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 운동입니다. 12절 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선포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237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만국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 임할 때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예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돔 족속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항상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돔 족속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완전히 버림받은 이 선택받게 있는 이 족속들인데 이 속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들 속에 자기 동족 살릴 인물들이 있다. 이 다민족 눈을 확 떼야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죠. 할례도 못 받는데 구원 받겠냐? 예수님 제자들 모였는데 뭐 구원 못 받는다.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하죠. 증언하니까 막 논란이 막 일어나세요. 공회 앞에 이방인들 구원 받는다.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일 힘 있는 야고보가 모든 논란을 종지부를 팍 찍는데 이때 인용한 말이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치유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뭐요? 당연한 것이고 필연한 것이고 절대성이다. 그 말씀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2023년 237 선교의 원년으로 우리가 237 치유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237개의 선교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본격화해야 된다. 현재 파송 선교사가 19개입니다. 19 나라입니다. 19 나라의 망대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한 망대니까. 한 나라에 한 망대가 세워져 이 현장을 기존처럼 전도 캠프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이제 별도로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2023년 새롭게 선교 망대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세 곳입니다. 중미에 콜롬비아 그리고 필리핀 마카티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성지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지금 전도 학교가 있고 전도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땅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랬거든요. 그곳 그 현장 가게 됩니다. 콜롬비아는 우크라이나 정무지 성교사님을 통해서 열린 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무지 성교사님이 전 세계로 그냥 파고 다니면서
전 세계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그 사역을 하면서 콜롬비아 현지 목회자 안드레스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2023년 2월에 첫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미 현지에 있는 안드레스 목사님, 이 정무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파송자니까 가서 막 복음을 전가하고 예언계를 약하니까 이분이 또 우리에게 와본 적이 있는가 봐요. 그 영적 흐름을 같이 하겠다고 교회 명칭도 보고타 예언교회 이름 다 바꿨어요. 이미 바꾸고 예언교회 드리는 예배를 지금 그대로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데 예언교회가 그렇게 이제 지교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안드레스 목사가 눈물을 펑펑 쏟더래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안드레스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한국의 정무식과 같아요. 전 이 남미를 다 파고 돌아 마당발. 무슨 말입니까? 현지에 있는 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복음의 참맛을 보여주는 LTS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중남미 복음화의 눈이 열려. 지금 본문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간 적도 없습니다. 아무 그게 관계도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갑니다. 필리핀 마카티는 NGO 유니월드와 연계해가지고 LTS, RTS, VTS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이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미 미션룸이 세워져서 예원 미션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지교회당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은 성지순례 캠프인데 우리가 3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직전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최하면서 이 시대의 땅끝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을 밟으면서 237 복음화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꿈꾸는 캠프가 될 것이다. 자, 이 외에도 선교 대회 뉴질랜드, 영국, 미국, 필리핀, 팔라완, 인도네시아 캠프가 쭉 예정돼서 그래서 2023년은 매달 캠프가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교 축제의 매달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37 장로를 세우면 각 나라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여기서 필요한 영적 규모, 시간, 경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마다 각자 다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요 차세대 중직자, 목회자, 선교사라는 영적 방향을 잡고 CVDIP 언약을 그렇게 도전해 나가면 돼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중직자가 되겠다. 나는 이 시대적 언약을 전달하는 복음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5천 종족 살리는 치유 선교사가 되겠다. 렘넌트들 그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영계 모든 렘넌트들, 모든 순도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237 치유 운동의 서밋으로 멋지게 서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파워 원 모 한 번 더의 힘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의 힘.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결혼 후에 신혼집 전기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무일푼 남자였던 에드 말렛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에드 말렛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세계 최고 부자 명단에 올라있을 정도로 놀라운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공을 강연하고 있어요. 그 성공 비결이 뭐냐? 원모입니다. 한 번 더. 이거 이 비결이에요. 한 번 더. 한 번 더의 힘. 그는요, 경쟁자들이 만족하고 멈춰섰을 때, 또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또 거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봐라. 그러면 그들이 미처 보지 못한 숨겨진 성공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남들보다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뒤집어봐라.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성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강조예요. 이런 한 번 더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갑자기 뒤집히는 급변전을 통과하게 되고 그 인생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도요, 한 번 더의 이 힘, 이것을 주체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도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새로운 미션을 부여해 주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확 붙어졌잖아요. 불길이 올라갔잖아요.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21세기 사도행전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29장의 사도행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2023년 영계의 전승도는 한 번 더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가 아니고 한번 전화해 봤더니, 한번 만나봤더니 거절해서 막 진질머리는, 아 이거 무서웠어,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아니에요. 한 번 더 전도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한 번 더 교회와 멀어진 성도들을 만나봐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업에서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영적 자세와 도전의 열매가 쌓여가지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말할 것도 없고 이상철 나라 5천조 복음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응답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님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 포기란 게 없어요. 포기란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끝까지 도전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향이 와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여 나에게 도전할 DNA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공자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대로 연약한 내 모습이 이제는 2023년 새해에는 새롭게 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언약적 도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도전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들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시기 때문에. 자, 13절 14절 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로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이만은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237 살리는 언약 도전하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라도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밭 까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바르는 자가 씨뿌는 자의 뒤를 잇고 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자, 밭 까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은요, 추수 곡식이 너무 많아서 미처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씨를 또 뿌려야 돼. 추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추수도 하고 있는데 벌써 씨 뿌리를 정도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자, 포도주를 바른다 이것은요, 접을 짜는 것인데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씨를 뿌리는 씨가 돌아온 후에도 다 포도주를 다 만들지 못할 정도로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아멘. 이거 받아봐야 돼요. 저 이거 보고 사는 사람이, 이 맛보고 사는 사람, 이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목사인데도. 한마디로 이거 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수준을 뛰어넘어 초월적 축복이에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간질간질하게 뭐 이래 어떻게 살 거예요? 무슨 이삼자를 복음합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뭐 복잡한 생각 어떻게 초월적 축복 속에 들어가겠냐고요. 하나님, 새해는 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초월적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25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닥뜸한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삼질 치유 운동, 여기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초월적 축복을 주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쓰닥뜸한 운동, 사천망대 운동, 이삼질 치유 운동, 이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인 집중해 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스케일을 갖고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스케일.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도 세밀하게 해야 돼요. 2023년 영계 전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초월적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헌금함에 넣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매년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정해서 드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 1년 내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세밀하게 기도 제목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믿고 선 건지 안 믿고 선 건지 책자가 나와요. 여러분이 내놓으면 책자가 딱 전 교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옵니다. 책을 만들어서 와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넘겨보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일수록 응답이 세밀하게 와요. 그 믿음을 한 거거든. 그런데 막 대강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타성으로 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응답 못 받아요.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되 꼭 들어야 될 것이 뭐냐? 스타트만 운동이요. 아멘. 스타트만 운동.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 꼭 내가 참여하게 하게 하시고 잘 조를 짜서 포럼을 통해서 큰 내부터 치유받고 은혜받고 힘 얻고 출석교회 1만 명이 되는데 내가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 문제 걸려가지고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유 만국이 그냥 지금 당장 돈 100만 원이 돈 1000만 원이 돈 1억이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그래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돈돈하다 깨끗할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만국을 기업으로 2, 30 나라를 세계 선교를 이건 내하고 상관도 말이에요. 이것이 이 속에 그 나라와 그이기 때문에 더하여 주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방법은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천망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30 나라 치유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응? 세 가지. 사천망대 운동, 2, 30 치유 운동. 일천 스타트만 운동. 아멘.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도 다 주시는 축복의 원리, 응답의 방법. 그날과 그입니다. 언약 기도를 먼저 해야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날을 새로운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